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회장의 운명이 시민들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변호사님, 근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뭐 일단 오늘 열린다는 이 검찰시민위원회는 뭐고 또 그 다음 절차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또 뭔지 좀 간략하게 아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나 하실 거예요. 예, 생긴 지는 2018년 문무일 총장 때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이게 정치 검찰의 폐해가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검찰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적인 검찰 제도를 정립한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수사 심의위가 검찰 예규상 규정이 됐고 처음 검찰 심의위를 거친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왜 안태근 전 법무국장의 그 직권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검찰 심의위에서 구속 기소 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아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어떤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의 근무지 희망을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진행될 검찰 수사 심의위에 관해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은 검찰 심의위 소집은 검사 또는 피의자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거를 신청을 한 거고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할지 구속할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이렇게 심의위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 그런 취지로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리를 하기 전에 먼저 일종의 검찰 시민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먼저 만들어가지고는 네네. 한 15명 정도 이렇게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는 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 네, 일반 시민들 중에서 한 150명 정도 지금 구성된 분들이 계세요. 이게 네. 2년 임기인데 그중에서 15명 정도를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는 과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는 네.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를 보는 게 오늘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렇군요. 이제 과반수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이자 하면은 이제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꾸려서 거기서 기소라든지 구속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이거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를 받으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에 뭐 교수들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네. 200여 명 되는 중에 부작위 추첨에서 15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시민의 법감정을 일정 부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이제 경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는 영향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보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도 보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위치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소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법 쪽에서만 보게 되면 법률적 판단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뇌물이냐 아니냐. 그런데 뭐 본인이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보지만 일반 시민은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건 또 변호인들 판단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 아마 그런 판단에서 수사심의위원회나 시민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수사심의위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넘기는 것 가지고도 지금 삼성 측과 검찰 측 굉장히 지금 뭐 팽팽하게 충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검찰은 아마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결정문을 인용을 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피의자의 책임 유무라든지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삼성 측에서는 이 결정문 자체의 문구보다는 그 취지를 더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이 결정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본적인 사실관 관계는 인정되고 증거는 확보되지만 중요성에 비추어 책임 유무라든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거를 맡겨보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영장 결정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언급을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 고의라든지 그런 목적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판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책임 유무라든지 정도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그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혐의가 소명되느냐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어떤 분식회가가 있었는지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과 관련해가지고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판부에서는 고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 측에서는 뭐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결정문의 취지는 그거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할 것 같고 검찰에서는 어떤 사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죄질에 비추어서는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볼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열리는 검찰 뭐 시민위원회라든지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과거 어떤 사례들이 좀 적용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안태근 전 국장 사건 제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랜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사팀이 그 외압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때는 이게 수사팀과 대검의 판단이 달라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자문단이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던 거는 왜 상진 아재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버예요 이분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협박이라든지 뭐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네, 네. 예 이런 어떤 폭행적인 언사를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 수사심의위원회에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요청을 했는데 오늘 같이 열렸던 그 부의위원회에서 심의위에 부의할 필요도 없다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은 지금 이게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데 뭐 오늘 중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검찰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이 선발된 15명의 시민을 얼마나 잘 설득하냐 이게 최대 관건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양이 딱 제한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몇 장 이상 이게 조사 기록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만 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걸 30쪽 분량으로만 딱 정해져 있으면 30쪽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그림처럼 이렇게 도표 같은 걸 많이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일반인이잖아요. 이분들이 예. 자영업자도 계시고 교사도 계시고 뭐 법조 교수도 있지만 예. 일반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이 도표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만 가지고는 짧은 시간 안에 이분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결국 양측 다 검사 측,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이 15분을 어떻게 설득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과반수 네.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간단 명료하게 핵심들만 얘기할 것 같고 본인들의 주장 뭐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검찰 측은 법적인 문제를 주로 다뤄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겠죠. 저는 변호인 측은 법적인 부분도 얘기하겠지만 이 국민적 정서를 많이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네. 너무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각각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조 전문가들은 아니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건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설득 방법들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득을 위해서 양측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이게 붙여질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에 붙여질 경우에 법적인 효력도 같이 발생하나요? 거기서 나온 결론을 따라서? 아니요. 그냥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명분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심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명분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뇌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뇌물과 관련해서 그 삼성 측이 정부에 뇌물을 줬던 그 이유는 그 동기가 됐던 거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뇌물 재판에서는 그 경영권 승계의 시나리오 이게 어떤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고 뇌물을 줬는지 거기에 관해서 판결문을 읽어봐도 그런 개연성만 나와 있을 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있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에 과 관련해가지고는 시발점이 된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고 그 합병 과정이 위법했느냐를 다투는 게 지금 이번 기소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왔던 어떤 검찰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찍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넘게 수사를 해놨는데
사건인데도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다면은 이미 수사가 다 진행이 돼 왔으니까는 뭐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일종의 사실 명분은 잃게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회의 결과 검찰만큼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겠죠. 그제 구속영장 기각됐을 당시 이 부회장의 모습 잠시 보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있을 시민들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이게 부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의가 된다면 또 전문가들의 판단, 이 구속영장 기각이 된 게 또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으니까는 검찰이 이제 또 재청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다만 기소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재판부에서 사건의 중요성과 책임 유무 및 정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전문가들의 판단에도. 그렇군요. 네. 재판을 받을지 말지 좀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보겠다는 이 부회장의 좀 뭐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오늘 오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